바람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는 풍향계를 만들어서 바람의 방향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이브웨이 두 개를 우드락 A의 구멍에 맞추어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브웨이의 접착면을 떼어내고 구멍에 맞추어서 두 개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가는 빨대를 EVA 구멍에 끼워줍니다. 원형 EVA의 접착면을 떼어내고 자석을 하나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구멍을 맞춰서 남은 자석과 서로 대보면서 밀어내는 극에 펜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굵은 빨대를 가위를 이용해서 3cm 정도로 잘라주고 자석을 끼워주도록 합니다. 자석에 표시한 부분이 서로 마주보도록, 서로 아까 표시한 부분이 서로 마주보도록 가는 빨대에 끼워줍니다. 우드락 B에 우드락 C를 끼우고 나서 자석 위에 이 굵은 빨대 부분에 화살표 우드락을 빨대에 끼워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채나 입으로 바람을 불었을 때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 화살표가 가리키기 때문에 그 방향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